어느덧 말복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올해는 8월 14일이죠.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에게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선물을 줄 타임이기도 합니다. 삼복의 보양식으로 삼계탕과 오리 등을 먹는 이유죠. 하지만 삼계탕이나 오리탕을 먹어야 할 이유는 더 있습니다.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류는 질병관리청이 건강관리 지침으로 정한 혈압을 낮추는 식사요법에 해당하는 음식입니다. 혈압 조절을 바탕으로 심장, 뇌혈관 질환 등 주요 혈관병, 췌장암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. 나이가 들면서 혈관병이나 췌장암 등을 경계하는 분이라면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한 효과를 보려면 따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몸에 좋아도 요리 방식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. 한마디로 삶아서 먹어야 합니다. 불에 굽거나 튀겨서 먹으면 유해 물질이 생성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오리고기는 끓는 물에 삶아야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. 삶는 물에 채소를 듬뿍 넣으면 잡냄새가 없어집니다. 또한 혈압과 심혈관 관리에 도움이 되려면 짜지 않게 요리해야 합니다.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30년 전 드물었던 대장암이 크게 늘고 혈관병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예전처럼 고기를 삶아서 먹지 않는 습관을 꼽고 있습니다. 특히 오리고기는 산성식품인 대부분의 육류와 비교해보면 사람 몸에 맞는 약 알칼리성입니다. 오리는 맹독인 유황을 먹고도 살아나는 동물로 자체 해독력이 엄청난 편인데요. 오리고기를 꾸준히 먹으면 체내 질소를 효과적으로 분해, 중금속 불순물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또한 다른 육류와 달리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고 리놀산과 아라키돈산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. 닭고기만 보아도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67.1에서 68.4%로 돼지고기 57.3%, 소고기 59.2%보다 높습니다. 반면에 우리 몸에 나쁜 포화 지방산은 31.6에서 32.9%로 소고기 40.8%, 돼지고기 42.7%보다 훨씬 적고 필수 지방산의 함량은 16.6에서 16.9%로 돼지고기의 1.6배, 소고기의 5배에 달합니다. 보약이 따로 없겠죠? 삼복더위를 넘어서 푹 삶은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꾸준히 식단에 올리면 그게 바로 보약이 아닐까요?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.